네, 금요일 3부.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저희 유사남님과 함께 어제 시장이 너무너무 핫했기 때문에 좀 오늘 또 유사남님께서 많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유사남님 한번 모시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사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 오늘은 저와 1대1 대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어제 정말 시장이 너무너무 핫했는데,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로 한번 시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간단한 주요 스케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가 오늘 주요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두 가지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메리 달리와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으로 불리는 마이클 바 부의장이 오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굉장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요번에 나올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미리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한번 인식을 하고 있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스케줄들 간단하게 좀더 리뷰를 해보면요.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제조업 지수가 고용률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뉴욕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침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노동력 관련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인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의 반대에 앞서서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한 3일 전에 나왔었는데 모든 지역에서 한 가지 이상의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징후가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실업청구 건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제 건축수익 건수와 주택착공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부동산 관련된 공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래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3월 금리 인하는요, 안 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예. 시장 자체가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줄어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낮은 실업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소비 관련된 지표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뭐 조금 더갈 길은 있지만 그래도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아마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아마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지금의 추세로 보게 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있고 고용도 조금은 잡히고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후티가 미국 선박을 또 공격했어요. 얘네 이거 괜찮을래나 모르겠지만, 야,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후티가 미국의 유조선을 또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코멘트를 쏟아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비행기도 못 오르는 노인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사실 미국 쪽에서 네 번째 미사일 반격에 나서자 이제 후티 반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유조선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리스 선사가 운영하는 미국 소유 유조선인 샘 레인저호를 향해서 대함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다만 이에 따른 피해는 없었지만 승무원들이 배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후티 반군 해적입니까? 일단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저도 이렇게 그래요? 블룸버그에서 딱본 화면이다 보니까. 예, 배가 뭐 아기자기 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후티 이제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주변에서 야, 제발 좀 하지 마라.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서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나요? 일단 뭐 후티 반군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예. 저러지 그니까요. 않았으면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화나면 뭐 이것저것 또갈수 있으니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정말 그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장마감 이후에 또 자신들의 어닝을 미리 발표를 했는데요. SMCI도 자신들의 어닝이 좋을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장마감 이후에 회계연도 2분기 관련해서 주당 순이익이 $5.4에서 $5.55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가 제시했던 전망치 $4.51를 아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고요. 슈퍼마이크로컴퓨팅이 제시했던 가이던스인 $4.4에서 $4.8도 아주 크게 상회하는 지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의 렉스케일과 AI, 종합 IT 솔루션에 대해서 강력한 시장과 최종 고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는 1월 29일 날 장마감 이후에 공식적인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차트를 보니까 한 1년 반 동안에 10배거를 했네요. 야, 34불에서 345불까지. 와, 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릿 항공 관련 뉴스인데, 우리는 파산이 안 한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었던 것 같고, 제트블루에 대한 인수권이 여전히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피릿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2025년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빚 1조 1.4조 원에 해당하는 양을 이제 새롭게 제휴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피릿 항공이 제트블루와의 인수 딜이 엎어졌을 때 스피릿 항공이 여러모로 구조 조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사실 주가가 40% 50% 가량 폭락했었는데요. 자, 일단 스피릿 항공이 사실 연방 재판소로부터 이런 제트블루의 인수를 금지시킨다라는 저 이야기가 뜨고 나서 이번에 또 스피릿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제트블루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항소에 들어갈 것을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파산할 계획이 없다. 2025년 빚을 어떻게든 재융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랑 어닝 관련된 가이던스에 관련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어닝이 미리 얘기하는 게 좀 유행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올 어닝이 확실히 우리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의 상단에 위치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발표하게 되면서 스피릿 항공이 장외에서 좀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스피릿 항공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은데 또 항소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가 이제 애플에 대한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60만 대까지 출고할 수 있다, 50만 대 출고할 것이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애플 관련해서 재미난 비전 프로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미국에서 비전 프로가 드디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저는 예약을 하려고 이제 고민 중이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단 그것에 앞서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우리는 비전 프로를 서포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아예 아이패드 관련된 앱 같은 것도 이번에 비전 프로에서 못 쓰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포티파이도 그리고 비전 프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웹브라우저 정확히 말하면 사파리를 켜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는 방식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 영상을 찾거나 여러 가지 로그인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혹은 넷플릭스 혹은 스포티파이에서 애플 쪽에서 출시를 안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비전 프로에서 출시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유튜브 넷플릭스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아이패드 쪽에서도 예전에는 뭐 순간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복구시키긴 했었는데요. 예. 뭔가 뭐 빈도가 상했지 않았나. 빈도가 상해서. 일단은 원래는 사실 메타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비전 프로용 앱을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비전 프로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을 사용할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아, 생각했을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 이게 긍정적이지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잠시 좀 갑자기 생각된 건데, 과거에 이제 애플 스토어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서 본인들이 누렸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었던 여러 가지 어떤 손실 또는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 비전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있어서 뭔가 초기 작업의 초기 협상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제가 들었거든요. 유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구글 쪽에서도 이번에 자신들 스토어 관련해서 뭐 악재가 하나 있었으니까 애플 쪽에서 한번 악재 하나 던져주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하는 게 아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유튜브도 예전 같은 경우 이번에 아이패드 쪽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 당시에 뭐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지만 후에 또 지원용 앱을 내놓은 것처럼 아마 충분히 나중에는 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린다면 이 비전 프로가 하드웨어의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VR 기기가 예상보다 컨텐츠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까지 더 추가적으로 컨텐츠가 안 나오게 되면은 혁신은 일으키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비전 프로를 싫어하시는 유사님, 아닙니다. 전 비전 프로 두개살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아, 개.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그 유사님 방송에서 비전 프로 해가지고 하는 거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데요? 사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CBDC, 디지털 통화죠. CBDC를 불허하겠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기준으로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였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불허한다라고 한 거는 아닌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CBDC가 현재 미국 국민들의 돈의 사용처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추적을 할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CBDC가 나오게 될 경우 국민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CBDC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연준에서 이제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한다라는 입장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의 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겠다 이런 얘기기는 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동의하지는 않는데 CBDC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돈의 이동에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재미난 소식이라 가져오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좀왜 저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님이 방송하시면서 가장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절대로 정치 관련해서는 의견을 내지는 않는데, 사실 CBDC 자체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예 디지털 거래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절대로 들어. 중립입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트럼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마존, 일본의 클라우드 150억 달러 투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일본 쪽에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자신들의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마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클라우드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좀더 지배적인 입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현재 일본 내에서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쿄와 오사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일본에 약 2조 3천억엔 1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금요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생성형 AI 관련돼서 개발이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은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지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본에 관련된 호재성 기사가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아 우리나라도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뉴스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위 백화점 메이시스가 13% 되는 인원을 감원하겠다, 직원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1위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가 현재 2,350여 명, 그리고 매장 5곳을 폐쇄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26일까지 정리해고 대상자를 결정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바로 이제 이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7일 내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발표하게 될 예정이고요. 회사 같은 경우 인터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소비자와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더 능률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력을 3.5% 이상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가 라고 있습니다. 일단 요게 3.5%라고 왜라고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감원 규모가 계절적인 임시 고용을 제외를 한다면 일단 정직원만 계산한다면 메이시스 전체 인력의 3.5%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메이시스가 근데 소형 규모의 그 매장을 지금 한 30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나요? 소형 규모 그것도 이제 뭐 늘린다라는 얘기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리테일 업종들이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이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도 닫는 그 대형 백화점이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대형 백화점이 닫는지는 원래 사실 작년도부터 몇 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이것보다는 사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리 가지 않아서 있는 되게 대형 슈퍼몰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일단 그 몰 자체가 적자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매번 이제 뉴스에서 로컬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소매 판매점들이 특히 뭐 백화점들이 조금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수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무튼 뭐 백화점 관련해서는 아마 오프라인 쪽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국 셧다운이 또 겨우 좀 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미국에서 셧다운을, 모면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은 이번 주 초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의회가 이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상원에서는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그리고, 하원에서는 314표 대 108표로 통과시키게 되면서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만 서명하게 되면 이번 임시 예산안은 곧바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에 따라서 보훈, 농업, 교통,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에 대해서 예산 만기를 3월 1일까지, 나머지는 3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원안과 그리고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서로 조율을 하지 못해서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랑 이제 불법 이민자. 예. 이 부분은 뭐 사실 공화당이 막 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좀 합의가 좀 어렵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외국인 매도세가 5년 내에 최고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현재 중국 관련된 지표들도 잘 안 나왔지만 그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주식 시장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한 알리바바도 아주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인들의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5년 내 최대치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 당국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중단하라는 창구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것 현재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국영 금융사인 중신증권이 당국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대여를 중단하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을 높이라는 창구 지침을 받아서 본토 증시 공매도 거래를 중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중국 규제 당국에서 중국 공식 정부에서는 비공식 명령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선님께서 알리바바는 투자 안 하시잖아요. 아, 알리바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뭐 몇백 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알리바바를 잠깐 보니까 지금 PR이 9고요. 9배. 그리고 포워드 PR이 7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문제는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중국 주식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중국 쪽에서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립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반도체도 제재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본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뉴스들은 일본 쪽에서는 호재, 중국 쪽에서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이 추가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 최근 들어서 오일 관련된 매장지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리튬 매장지가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심지어 리튬이 100만 톤 가까이 묻혀 있는 매장지를 발견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이미 전 세계 리튬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의 지배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가격을 좀더 낮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65%를 리튬을 정제하는 부분들 관련된 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더욱더 지배적인 입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65%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매장지가 발견이 되면 리튬 가격 자체는, 물론, 생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시장에서는 리튬 가격 하락을 또 예측하고 있습니까? 리튬 가격이 하도 많이 떨어졌어가지고요. 아마 이런 소식으로 추가적인 타격을 지금 당장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리튬 관련돼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요즘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급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 자체는 아무래도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커뮤니티인데, 레딧에서 기업 공개 준비,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는 전에도 몇번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하다가, 사실 어느 정도 엎어진 적이 몇번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100억 달러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레딧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배지 행동을 했던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업 공개를 이번에 3월부터 아마 기업 공개를 할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회사는 상장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IPO 종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동종업계들인 틱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광고 경쟁에 휩싸이게 될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간단하게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별 소식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애프터마켓은 없을 것 같고요. 자, 회사별 소식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회사별 소식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드래프트 킹즈가 투자 의견 상향과 하향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뉴저지가. 네, 드래프트 킹즈가 스티플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BNP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났는데, 목표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스티플 쪽에서는 45달러, 드래프트 킹즈에서는 28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블랙스톤과 디스커버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건,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하면서, 어저께 애플과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상승하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까지 한번 전달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유사원님께서, 우리 많은 누님들의 마음을 좀 설레겠습니다. 방금 재채기 하시면서. 아닌 것 같지만,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엽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저희 양말님이 깜찍한 거 보라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공전님, 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오늘 뭐 깜찍한 또 재채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아니, 안 끝났어. 실적 발표, 오늘은 뭐 없죠?
네, 오늘은 이미 실적 발표는 다 끝났고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실적 발표는 없다 보니까 제가 딱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소형 은행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어닝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한 주간 우리 또 유사원님께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